여러분, 점심 드셨나요? 아, 오늘은 상추쌈이에요. 아, 여기 이렇게 상추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추쌈으로 오늘은 점심을 먹어야겠어요. 아, 제가 지금 맛있는 콩도 넣고 여러 가지 잡곡들을 넣어서 밥을 해놨는데, 아, 그럼 저와 함께 밥 드시러 가실까요? 밥은 저는 이렇게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해요.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하는 게 전기밥솥에다가 밥 하는 것보다가 저는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압력밥솥에다가 밥을 한답니다. 밥을 다 해서 지금 김을 빼고 있어요. 밥이 다 됐어요. 열어볼까요? 자, 짜자자. 다 뜨거웠어요. 이게 한 손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하얀 콩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서리태도 넣었고, 여러 가지 이런 살짝 눌었어요. 이렇게 살짝 눌어서 너무너무 맛있게 됐죠. 여러 가지 잡곡들을 넣어서 저는 이렇게 밥을 해서 먹어요. 오늘은 상추쌈 민들레쌈이에요. 우리가 매주 콩이라고 하는 이 하얀 콩 있잖아요. 하얀 콩도 이렇게 밥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콩 단백질 우리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콩을 넣어서 이렇게 밥을 먹는답니다. 자, 오야. 혼자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설퍼요. 먹고. 밥을. 오늘 제가 삼척 갔다가 지금 얼른 오느라고 밥을 못 먹고 와서 아침에 쌀을 이렇게 앉혀놓고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방 이렇게 밥이 됐어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오케이. 밥을 준비를 했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안 가지고 갔구나.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숟가락 젓가락. 밥 먹으러 가요. 상추쌈이랑 민들레쌈은 제가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오늘의 저의 밥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밥을 먹을게요. 과연 잘 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밥 먹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상추랑 민들레랑 여기 이렇게 있고요. 얘는 양파, 이렇게 생양파를 저는 즐겨 먹어요. 밥 먹을 때마다 생양파를 즐겨 먹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볶아놓은 멸치 볶음. 그리고 얘는요, 장아찌. 제가 만들어 놓은 장아찌예요. 그리고 얘는 밥. 오늘은 밥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이 쌈 먹을 때 얘네들 있잖아요. 멸치 볶음을 넣어서 먹으면 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밥을 한번 맛을 볼까요?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요. 하고 멸치 볶음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장아찌도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쯤 넣어볼까요? 얘는 안 잘랐더니 좀 크네. 그래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먹어요. 양파도 먹고요.
맛있어. 간단한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민들레도 집 앞에 민들레들 굉장히 많아요. 밭에도 많고 민들레 이렇게 뚝 뜯어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민들레가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잖아요. 멸치 듬뿍 이렇게 해가지고. 깻잎도 있어요. 점심을 드셨을 시간인가요?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이 파리들도 여러 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오늘 삼척 가서 밭에 가서 체리도 따왔고요. 이제 밥 먹고 개복숭아도 따야 돼요. 아, 여기 개복숭아가 많이 달렸는데 못 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된장이나 고추장 안 넣어도 그냥 아주 맛있어요. 간간하게 간이 돼요. 마늘도 먹어요. 밥보다 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쌈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풀도 많이 먹어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우와, 이렇게 커요. 상추를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줄기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 줄기들 다 드시나요? 저는 먹어요. 이 줄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왜 먹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으니까 맛있으니까 먹는 거죠. 민들레도 넣고, 밥 조금 넣고, 밥 넣고, 멸치 넣고, 장아찌도 넣고. 그 장아찌는 제가 이 집, 어, 제집 주위에 밭에서 뜯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아찌를 담가 놓거든요. 얘는 실망이 아니에요. 제가 실망을 하고 싶은데, 실망을 하려면 번거로워서 그냥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밥 먹을 때 텔레비도 켜놓고 먹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은 텔레비도 켤 수가 없네. 여러분들 또 보시는데 방해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마늘도 하나 넣고. 여기는 이거 다 먹어야 돼. 밭이 엄청 많거든요. 밥 먹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름에 음식을 해 드시기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멸치 하나 볶아놓고요. 상추들 집 주위에 많잖아요. 이렇게 뜯어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여기 제가 사는 데는 제가 제초제나 농약을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 있는 거나 그냥 뜯어와서 먹어도 돼요. 이 멸치를 제가 볶았어요. 멸치를 볶는 거는 처음에 팬에다가 멸치만 넣고 조금 이렇게 아무것도 넣지 않고 조금 이렇게 달달달 하다가 그 다음에 뭐는 좀 기름 넣고 또 간장 넣고 이렇게 다 달달달 해서 마지막에 불 끄고 물엿 잠깐 넣었어요. 맞나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제가 사는 이 산골짜기가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넉넉하고 풍부하고요. 그냥 가서 뜯어먹기만 하면 돼요. 자연이 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겠다.
촬영되나? 촬영이 되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계속 먹을게요. 점심 안 드신 분들 얼른 점심 드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저는 계속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 쌈은 이 영상에서 마지막 쌈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싸드릴게요. 저 혼자만 먹으니까 미안해서. 자, 여기 멸치도 넣고 쌀알치도 넣고 마늘도 하나 넣고요. 얘는 이제 마지막에 먹을까. 자, 드세요.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강원 특별 잡지도 정성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실 때 전화하실 곳은 010-2094-7271예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끌어가야 돼. 이렇게 바로 먹고 있다. 와, 엄청 맛있겠다.